요즘에 내 신발 신어도 되는지 이제는 좀 놔줘야 하는지 그런 거를 제 주관에 따라서 컨텐츠를 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컨텐츠 판별 기준은 이겁니다. 마젤라 페인팅 독일군 요거는 솔직히 3등급 주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살 바에는 기본 살 것 같아. 페인팅 독일군 간혹 잘 입는 분들이 잘 매치하긴 하거든.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페인팅 독일군 좀 물렸어. 이게 왜 그러냐면 페인팅 디테일이 뜨고 나서 다 나왔거든. 도메스틱이건 뭐 해외 브랜드건 할 거 없이 아 너무 물렸어요. 요거는 3등급 현역은 맞긴 해. 현역이 아니라서 막 별로다 놓아주자 이런 건 아니야. 예쁘게 신으면 신을 수 있는데 이거 살 바에는 솔직히 기본 살 것 같아. 있으면 신어도 되는데 지금 살 거면은 살 바에는 그냥 기본 독일군 아니면 컬러링 예쁜 독일군 이게 훨씬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이 나서 좀 컬러링이라던가 소재적으로다가 다가가시는 게 더 좀 힙한 느낌에는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. 근데 트렌드가 이제 무섭습니다. 청록색 반스 그 슬립온 허허 이거는 거의 최초로 부적격 상황 거의 최초 부적격 느낌인데? 일단은 내가 1번으로 슬립온을 내가 안 좋아해. 일단은 내 취향이 들어가긴 하는 거거든? 일단 슬립온을 안 좋아하는데 거민 같은 경우는 예쁘게 잘 신는 분들 되게 많아서 거민은 솔직히 1.5, 2급? 막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? 청록색이 모든 브랜드에서 이 컬러로 나오면 거의 무조건 세일 간다고 봐도 돼. 무조건 아울렛을 갈 것이다. 이건 딱 봤을 때 조던 로우긴 하지만 이건 그냥 색감이 보면 예쁘잖아? 쨍한 이 색감 예쁘잖아? 이거는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청록색이라 이거는 부적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살 바에도 안 나오고 부적격 바로 때립니다. 땡 탈락. 아크네 페리 솔직히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정가치기로 하면은 솔직히 3등급 줄 것 같거든. 왜냐면 러너류나 이런 게 그냥 괜찮은 게 많아요. 차라리 이거보다는 뭐 아까 말했던 아리가토나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많긴 해서 괜찮긴 한데 근데 이거 솔직히 3년 전인가 나오지 않았나?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?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현 아크네 상황을 보여주지 않나. 뭔가 좀 부진에 빠진 느낌이야. 그래서 이거는 세일가로 사면은 2급이 될 수 있어요. 셀가로 해서 후려치는 느낌이면 2등급 될 수 있거든. 지금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등급인 것 같아. 왜냐면은 가격대가 40, 50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거 살 바에는 너무 예쁜 신발들이 많거든. 차라리 저거 살 바에는 오트리 산다. 살 바에는 오트리가 진짜 나.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오트리 메달리스트가 나. 아니 얘들아 이게 거기 어디지? IM샵 가면은 오트리 있다니까? IM샵 그렇게 막 트렌디하고 힙한 아이템 갖다 놓는데 오트리 있고 아크네 펠이 있어 없어? 없잖아. 그게 반증하는 거야. 아크네 펠이 있었으면 인정을 하지. 없다니까? 아크네 펠이보다는 오트리가 더 현역이 맞아.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꾸준히 입니다. 오트리 원픽입니다. 화이트 스니커즈에서 데이브레이크 베주. 이건 오히려 좋은 게 데이브레이크 베주가 한번 생산하고 그냥 딱 끊었어. 나이키의 그 특유의 마케팅 있잖아. 뇌절도르 하는 또 발매도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번 나오고 끊어서 이거 리셀가 확 오르지 않았어? 이거는 대중적인 느낌으로 보면 솔직히 트렌디하진 않거든? 대부분은 트렌디함까지 있었으면 1급까지 갔었을 것 같은데 트렌디함이 빠져서 그럼 1급이 없는데? 1.3 갑시다. 1.3 1.25 대중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. 트렌디하고 힙하고 코드 콘스트님이 신는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대중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얘기로는 제일 여태 봤던 것 중에는 가장 등급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. 1.25 요지스타. 요것도 아디다스에서 나온 물건이긴 합니다. 실물이 진짜 괜찮더라. 나는 미하라 야스이로보다 이게 더 예쁘거든?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실물로 보기도 했고 직원이 신고 다녀요. 그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아니 슈퍼스타는 왜 잘 안 주더니 이거는 잘 주려고 그러냐. 이게 쉐입이 달라. 저 요지스타는 볼드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트렌디한 좀 스트릿 힙한 느낌이 딱 있어. 이렇게 생겼거든? 쉐입이 완전 달라요. 개인적으로는 요즘 트렌디하게 신기에 되게 좋다 생각함. 근데 한 가지 좀 확실한 건 Y3 브랜드 자체가 완전 또 힙하거나 트렌디한 브랜드는 또 아니긴 하거든? 브랜드가 좀 그래도 힙한 브랜드랑 콜라보였으면 더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1.5는 되는 것 같아요. Y3이기 때문에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예뻐. 힙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
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코디도 어렵지도 않거든?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신을 것 같아. 이거는 구하실 수 있으면 어떤 컬러건 구매하셔도 다 좋다고 봅니다. 그냥 Y3 다른 모델은 다 별론데 이거는 예쁘더라. 992 블랙 그레이 이거 내가 샀거든? 이 은근히 애매해. 네이비는 예쁜데 블랙 그레이가 좀 뭔가 애매도르던데? 오히려 내 친구가 산다면 블랙 그레이보다는 네이비 사라고 할 것 같거든? 네이비가 뭔가 그냥 992스럽게 잘 나왔어.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이게 엄청 새카매서 좀 애매하더라고 오히려. 대신에 좀 그래도 깡패인 992의 쉐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2.5급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거 살 바에는 그래도 네이비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조던 원 로우.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난 에어포스 살 것 같은데. 아니면 차라리 든든한 오트리 삼. 차라리 든든한 오트리 사거나 에어포스 살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올 화이트 스니커즈는 많아요. 그냥 뭐 슈퍼스타도 있고 나이키에서도 뭐 에어포스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있고 덩크도 있고. 차라리 덩크가 나아요. 쉐입이라던가 이런 게 덩크로가 더 나아. 이거는 현역이긴 해. 막 그게 못 신을 신발이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살 바에는 다른 괜찮은 이런 올 화이트 운동화가 많아서 이거는 솔직히 3등급? 디올 오블리크 하이탑. 이것도 좀 그냥 그런 느낌이지. 그냥 단화 핫 스니커즈 이런 거 신는데 명품 들어간 거 신는다 딱 그 느낌이죠. 이거는 이제는 뭐 힙하게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무난하게 예쁘긴 해. 요거 같은 경우는 2급 되는 것 같습니다. 2급 조금은 지난 느낌은 아니야. 조금은 많이 지난 느낌이긴 해. 그래도 예쁘다. 이건 나도 있거든?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예쁘다. 하지만 좀 오히려 뭐가 있냐면 예전에 다 유행하고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다 신고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유행을 했잖아? 지금 신기에 오히려 나쁘지 않아서 요거는 2급이 된다고 봅니다. 대략적인 이런 쉐입이라던가 디자인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잖아? 이러면은 유행이 막 크게 타거나 크게 지나진 않거든? 국밥 디자인이고 디올 로고도 들어가 있어서 컬러가 빨간색이네. 포인트 잘 신으면 힙하게 잘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. 2급 될 것 같습니다. 2급 되는 것 같습니다. 뉴발란스 327 스타우드 콜라보. 327 모델 자체가 트렌디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. 그냥 이런 운동화 동글동글하고 뉴발란스 사고 싶다? 그러면 그냥 나쁘지 않다 딱 이런 느낌이야. 스타우드 콜라보라고 해서 특별히 엄청 예쁘다거나 엄청 힙한 이런 느낌도 아니고 대신에 좀 캐주얼하게 대중적으로는 신기 좋을 것 같거든. 컬러링 이건 또 예쁘게 이렇게 버건디 컬러 들어가 있고 퀄리티도 일반 327 모델보다는 좋아서 구매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다. 이거는 2등급 입니다. 2등급. 조금은 좀 지났죠. 지났는데 그래도 예쁘긴 하다. 이것만 부적격 오랜만에 하나 더 나왔네. 이거는 좀 되게 과해요. 이거 막 탱크 같아. 탱크 좀 어글리 슈즈 탱크 슈즈 이런 거는 지났거든. 유행이 많이 이거 차라리 이런 요 사고 싶으면은 그거 예쁘던데. 이번에 발렌시아가 런너 나온 거 있거든 신상으로. 그거 매장 가서 봤는데 예쁘더라. 근데 이거 벌써 힙한 사람들 사긴 하더라고. 아식스 느낌도 나고 컬러링도 예쁘고 그냥 신발 자체가 예뻤어 이거는. 근데 솔직히 이거는 왜 사는 게 좀 에바도르냐. 이거 유행하면은 또 오지게 뽑을 거거든? 그러면 또 뭔가 여기저기 다 신고 되게 물릴 것 같은? 어느 정도 한정이 보장된다고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거는 그래도 여태까지 나왔던 발렌시아가의 요런 형태의 어글리 슈즈 있잖아. 골드하고 좀 청키한 신발들? 그런 것 중에서 그래도 좀 되게 대중적인 느낌으로 나왔거든? 그래서 유행을 엄청 크게는 안 탈 것 같아. 트리플 S라던가 후속작으로 나왔던 모델들만큼 유행을 많이 탈 것 같진 않거든?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적당히 이렇게 할인 코드 같은 거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. 오프화이트 컨버스. 아 솔직히 이것도 내가 아까 말했던 무난한 컨버스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 게 맞긴 한데 뭔가 오프화이트 이 볼드 선이 금방 확 물려버리는 게 있어. 이거 살 바에 다른 거 살 것 같아.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. 막 그렇다고 해서 놓아주고 이런 건 아닌데 다른 대체제들이 괜찮은 게 많지 않나? 추천은 안 할 것 같아. 아식스 젤카야노. 아 이거 1급인 것 같은데요? 이거 거의 1급 줘야 될 것 같은데? 왜냐면은 요즘에 좀 어떤 게 있냐면 스니커즈라던가 이런 게 저번 때까지는 좀 볼드하고 형태감 있고 둥글둥글하고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고 뉴발란스 러너, 뉴발란스 스니커즈 이런 것 좀 신었었잖아. 근데 오히려 좀 패션 트렌드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아식스 러너류들?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?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죠?
흡사하잖아? 그래서 대중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가격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신기에 제일 좋은 것 같아. 2급은 아니야. 2급보다는 무조건 높아요. 왜냐면은 요즘 코디를 할 때 이런 신발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면 그냥 나이키 덩크보다는 이런 아식스 신는 게 더 트렌디하고 예쁘거든? 근데 또 1급으로 하기에는 또 살짝 어떤 게 있긴 하냐면 컬러링이 초록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 왕 무난하진 않긴 하거든. 이거는 거의 1.25 줘야 된다고 봅니다. 1.5보다는 높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. 아까 그 데이브레이크 그 배주랑 동급 정도로다가 굉장히 괜찮고 배주는 그냥 대중적이고 무난한 느낌이라면 얘는 트렌드예요. 그리고 대중성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. 그래서 얘는 좀 미세 조정 들어가자면 1.2 정도 된다. 1.2. 아니야. 이거는 괜찮아요. 왜냐면은 요즘 코디 같은 걸 할 때 동글동글하고 무난한 뭔가 조던, 덩크 이런 거보다 이런 러너를 신는 게 더 예쁜 코디가 느껴지는 게 되게 많거든? 1.2 합시다. 1.25. 반스 에코 띠어리 슬립온. 이런 거는 그냥 뭐 국밥 느낌 아닌가? 여름에도 그렇고 이거 그냥 되게 신기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컨버스보다 요즘에는 반스가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거든? 착용하기에도 되게 무난하고 오히려 반스 1급 줄만하다고 봅니다. 이거 안 나오면 1급 안 나올 것 같아. 너무 무난한 반스도 아니고 체커보드 디테일도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입고서 이런 거 신어도 되고 제가 이 모델을 실제로 보는 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기엔 좀 어렵긴 하지만 체커보드 슬립온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예쁘기에 신기에 가장 좋다. 1등급 대중적인 느낌도 있고 트렌디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1등급이라고 봅니다. 따당. 다크모카. 아, 다크모카. 컬러링도 굉장히 국밥 느낌으로 잘 나왔고. 근데 그냥 딱 그거야. 그냥 조던 원 자체가 1급 주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. 완전 트렌디하고 예쁜 1급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쑥갓 모델? 그거는 1급이 딱 맞는 것 같거든? 이건 살짝 좀 아쉬워서 1.25. 요거는 잘못 신으면 근데 좀 뭔가 되게 뭐 더 신 느낌이 날 것 같긴 하다. 어떤 힙한 사람이 입으면 예쁘겠다? 이런 느낌보다 이거 살 바엔 다른 거 살 것 같은? 하나 확실한 건 현역 쪽은 아니고 적격, 부적격을 따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따지면 나는 다른 걸 추천할 것 같거든? 그러면 좀 부적격 쪽이 맞겠죠? 차라리 IM샵에 저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발레 슈즈 느낌 나는 게 있거든? 이거 예뻤어. 히어로즈 오브 히스토리. 그냥 차라리 르메르 느낌? 뭔가 이런 단아 이런 얄쌍한 느낌? 내고 싶으면 나는 차라리 여기 거 선택할 것 같거든? 근데 이것도 엄청 호불호 갈리는?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신발이긴 한데 이런 게 나는 훨씬 나을 것 같아. 이런 거. 뭐 착샷을 보지 않고 저 사진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너무 가죽 탐스 느낌인데 뭔가? 가죽 신발 쉐입이 예쁘거나 디자인이 뭔가 예쁘거나 막 진짜 예쁘게 들어갔다 이런 느낌보다는 딱 가죽 탐스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부적격. 사카이 LDV 이것도 근데 많이 지났지. 아 이거 거의 3급 나올 것 같은데요? 이거는 2등급은 아닌 것 같아. 확실한 건 그래도 신어서 예쁜 느낌 이런 건 아니고 차라리 이건데 그레이 모델은 괜찮거든?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아 요거는 그냥 살 바에 솔직히 안 살 것 같아요. 뭔가 오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런 것도 없고 물려버린? 이거 살 바에는 솔직히 안 살 것 같아. 3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. 3등급. 컨버스 펑체낭 척하이.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? 이거 가격이 왜 올랐지? 이거 왜 올랐지? 이건 좀 신기하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난 솔직히 부적격이라고 보거든?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좋아하는 디자인? 힙하게 난 이거 잘 신는 사람도 내가 본 거 기준으로는 잘 못 봤어요. 뭔가 그냥 컨버스에서 콜라보가 예쁘게 나온 느낌 이런 느낌보다는 커스터마이징한? 근데 좀 어색한?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? 와 이거 리셀가 오른 건 좀 신기하다. 이거는 난 솔직히 난 그냥 신발 자체가 불호거든?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적격 느낌이에요. 제 취향에도 너무 안 맞고 뭔가 예쁘게 신으신 분도 잘 못 봐서 이거는 부적격.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슈나 줌 스펙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죠. 뭔가 좀 힙하게 잘 신기에 나쁘지 않죠? 1급은 그래도 아니고 이거는 적격 느낌이야. 확실히 현역에 뭔가 예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좀 과하게 맥시하게 입는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이 잘 신으면 예쁠 것 같아. 나이키 비주류인데 힙한 사람들이 신으면 예쁜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거든? 이거는 뭔가 적격 느낌입니다. 이거 검정 모델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. 검정이 더 힙하고 괜찮 느낌이 있어서 지겹겠지만 항상 있는 논란 발렌시아가 스피드라서
놓아주자라는 단어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맞는 신발이지 않나. 거의 3등급이랑 부적격 사이인 것 같은데? 내가 만약에 스페드 러너 있으면 그냥 놓아줄 것 같아. 처분을 하거나 있으면은 신고 사서 신는 거는 비추 딱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느낌? 개인적으로는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.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 스피드러너는 이제 기본이고 코어로 자리 잡은 건데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가격대도 너무 비싸고 너무 한번 왕 유행했던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사이클이 돌아올 수는 있어도 지금은 좀 부적격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. 딱 그런 느낌?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? 이거 아는 사람 있나? 피에르 하디 하이탑 있거든. 하이탑? 이게 한때 유행을 세렸어요. 이게 그 지디랑 막 산다라바 완전 셀럽들이 신으면서 대유행했었거든? 이런 좀 명품 신발 이런 쪽에서? 그러다가 갑자기 유행이 확 죽었단 말이야? 그러고 아무도 안 신다가 요즘에 좀 몇몇 좀 이렇게 힙하게 잘 입는 사람들이 피에르 하디 꺼내서 이렇게 또 신기도 하거든? 딱 그 느낌이야 뭔가. 지금은 좀 살짝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슈퍼스타 비즈류. 올인보다 이게 나은데? 아까 봤던 그 모델보다 이게 낫네요. 살짝 컬러가 아이보리랑 화이트로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또 살짝 높아 보이는데? 이거 예쁜 것 같아요. 1.5는 아닌 것 같고 1.89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1.89등급. 저는 루키 이것도 근데 막 1급 느낌은 아니에요. 근데 이것도 진짜 내가 예쁘다고 하긴 했는데 아 이것도 근데 컬러링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좀 살짝 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한 2등급 된다고 봅니다. 이건 실 소유자로서 오너로서 할 수 있는 말 2등급 된다고 봅니다. 오히려 무난도르가 요즘에는 조던 원 시리즈는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데이브레이크 검은 요것도 등급은 좀 높지. 근데 아까 베주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주얼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컬러고 요건 좀 더 무난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무난한 신발 느낌? 무난한 그냥 운동화 느낌? 한 2등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신기에 딱 좋아요. 뭐 아쉬운 점 없습니다. 악셀 아리가토 마라톤 러너. 마라톤 러너는 1급은 무조건 아니고 진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예쁘다 느낌이랑 살 바에가 딱 공존하는 느낌인 것 같아. 솔직히 내가 살 것 같진 않아요.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아까 봤던 아식스 같은 거 살 것 같아. 근데 신발 자체는 괜찮긴 하거든. 볼드한 쉐입에 하이엔드 느낌 살 사람들은 또 아식스에는 또 그런 맛이 없단 말이야. 가격대도 요즘엔 또 착하게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2등급은 된다고 봅니다. 조금은 진한 느낌이 살짝 있진 않고 조금 많이 그래도 예쁘다. 골든구스 실버탭 스니커즈 깔끔한 룩에 활용 어떨까요? 요거는 완전 3등급인 것 같아. 근데 대중적으로 신기에는 솔직히 뭐 무난하긴 하거든? 실제로 그냥 신는 거 보면은 그냥 깔끔한 스타일은 나쁘진 않은데 단화류들 괜찮은 게 너무 많아서 애매한 것 같긴 해. 근데 대중적인 느낌으로 봤을 땐 부적격까진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3등급. 요거는 살 바에 훈수층이 딱 이렇게 등판하기 좋은 딱 그런 스니커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신을 사람 신는 게 딱 그 느낌이야. 신을 사람 신는다. 남들이 뭐라고 그냥 딱 이거랑 나는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거든? 맥퀸 러너가 이거 놓아줘도 솔직히 된다고 보거든? 맥퀸 오버솔 너무너무야. 근데 신을 사람은 신잖아? 그냥 딱 그 느낌이야. 맥퀸이랑 개인적으로 골든구스랑 좀 동일하지 않나. 이것도 굽 높고 뭐 명품 신발이고 무난한 화이트 스니커즈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? 근데 이것도 딱 그 느낌이야. 뭔가 좀 깔끔한 이런 스니커즈에 골든구스 비싸고 명품에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는 사람은 신는 딱 그 느낌.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. 근데 글이 진짜 많이 달리긴 하네. 사람들이 그만큼 신발에 관심이 진짜 많다고 하는 거거든? 요거는 영상 반응이 좋으면 형 좋았어 다음 것도 해줘 이런 거 많이 달리면 해보겠습니다. 그럼 약속할게요 여러분. 지금 4페이지까지 있는 거 있잖아. 상현 53 스켈레톤 포스까지 다 할게.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따랑.